감사원장은 헌법 88조의 임기 4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헌법기관의 장입니다. 왜 이런 막강한 권한을 주느냐.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. 권력 눈치 안 보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이런 독립 권한을 준 것입니다.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, 중립성은 근본적인 생명선입니다. 그런데 개인의 정치 욕심 때문에 이런 헌법정신, 혼신짝처럼 저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이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치 감사를 벌이더니 그걸 미천삼아서 자기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. 권력을 감시하랬더니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한마디로 헌법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배임행입니다. 대통령 눈치를 안 보는 것은 봐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국민 눈치도 안 보고 헌법 눈치도 안 보는 이런 행태는 정말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.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 조직에도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원이 정치에 동원됐다는 나쁜 선례와 인식을 남기게 됩니다. 개인의 정치 욕심 때문에 이 수많은 공직자와의 의리를 저버리는 국민과의 의리, 헌법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? 감사원장에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은 그 약속은 지킬 수 있겠는가? 헌법과 조직에 대한 배임으로 시작해서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? 나라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? 지금이라도 정치 욕심을 거두고 다시 정도가 뭔지 깊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. 만일 이렇게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대해서 이런 배임행위를 계속하게 된다면